소통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양심 노트를 가지고 자꾸 점검하세요. 뭐 어디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나? 즉,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 욕심을 부리고 있고, 어디서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나? 뭔가 시원하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을 때는 자기를 자꾸 돌아보시면요.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 사람이. 사람들 딱 자기 편견 빠진 데 있으면요. 되게 멀쩡한 얘기 하다가도요. 그 편견 있는 데 가면요. 자동으로 편견으로 딱 가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 안 됩니다. 딱 갑자기 고집부려요, 멀쩡한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분야만 가면 갑자기 나는 무슨 주의자야 하고 탁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몰라요. 본인은 계속 일관되게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거의 무의식에서부터 그게 옳다라고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분은 그리 가버려요. 그런 게요, 엄청나요. 한 개인 개인 의식에. 왜 이렇게 장담하느냐? 안 그러면 여러분 참나 각성했을 때다 불성이 그대로 터져 나왔어야 돼요. 육바라밀이 그냥 터져 나왔어야 돼. 안 나온다. 엄청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참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나가 알려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 아버지,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놈 빨갱이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다 판단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소통을 안 해요. 그 부분만 가면 소통 안 합니다. 자기 어려운 거는 그렇게 막 매달리고 막 소통하자고 아버지한테 덤비죠. 여러분한테 유리하고 여러분이 익숙한 것만 딱 만나면 아버지랑 상의를 안 해요. 단독 결정합니다. 신기하죠? 딱딱. 걔는 이단인 걸로, 걔는 뭔 걸로, 뭐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방했다? 걔는 적인 걸로. 내 정치적 신념을 공격했다? 걔는 아주 그냥 뭐 적폐니 요즘 같으면 종북이니 딱 몰아쳐버리고 끝냅니다. 더 고민 안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른다 하시고 탁 내려놓을 때참 하느님 마음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느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이유가, 살아간다는 거, 생각, 감정, 오감을 쓰는 순간부터 그렇게 지독이도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있고. 그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이 영성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의 본질은 자꾸 맡기고, 안 맡기면 그런 기회조차 안 와요. 근데 모른다 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다행인 게 기회가 와요. 모른다 하고 쉬는 동안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명찜찜의 신호를 듣다 보면요, 자기한테 있는 문제점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내요. 그러면 발견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이게 영성 생활의 본질입니다.